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상엽입니다. 시민의료에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결위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일반 및 특별에게 세입세출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액 1073억 6930만 1천 원에서 20억 7868만 5천 원을 증액한 1094억 47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경기도 시군 농정업무평가 장려 수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보험 가입 지원으로 가입 건수 증가로 인한 11억 1480만 원 증액된 58억 363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원 내시에 따라 1194만 2천 원 감액된 7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으로 관내 경적자 직불금 지급 요건 미달로 인해 6억 1152만 1천 원 감액된 194억 9,94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 보조로 친환경 농업 직불 이행 점검 결과 부적합자 발생에 따라 991만 7천 원을 감액한 4,0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으로 구매량 증가로 인해 8,689만 2천 원 증액된 13억 4,3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사업 보조로 전년도 벼 미재배에 따른 부적합자 발생에 따라 1억 5,600만 원 감액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금년도 8월 호우피해 변원과 복구비 지급으로 1,1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보조로 경기도 예산 부족에 따른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4,979만 원 감액된 4억 8,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으로 1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영작물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영작물 버섯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냉해 피해 농가 경영 안전 도모를 위한 피해 농가 복구비 지급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해 피해 농가 경영 안전 도모를 위한 피해 농가 복구비 지급 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2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 특별 의료금 보조로 4억 1,7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269쪽부터 271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대상지가 추가로 선정되어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제조를 위한 사무관리비 편성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잔여분 감액을 반영한 부속기본경비로 131만 6천 원이 감액된 8,08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5억 8,0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3억 8,949만 4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1억 9,141만 5천 원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에게 세출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272쪽 축산가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가는 기정액 184억 8,349만 9천 원에서 6억 419만 1천 원을 증액한 190억 8,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가축 재해보험 수요 및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4,500만 원이 증액된 7억 4,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최적의 사양 관리를 위한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농가 수요 증가에 따라 3,325만 5천 원이 증액된 24억 7,8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승마시설 등 설치로 11월 경기도에서 대상자 선정하여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통계 책자 제작에 180만 원이 증액된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방역대책기관 거점소득시설 확대 운영으로 3,150만 원이 증액된 2억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으로 5월 청주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접종 실시로 1억 2,158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9,65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반 처리 시설 폐기 비용 지원을 위한 예방약품 등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한 재원 변경으로 총 사업비 증감 없이 1억 5,212만을 계상하였습니다. AI, ASF 등 가축 전염병 바축 방역 대책비로 공공 운영비 부족으로 인하여 부기내 금액 변경으로 증감 없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지역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방역 물품 배부에 필요한 1억 2,600만 원을 순중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가 27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청주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접종 실시로 1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양성축 조기 색출을 통한 구제역 채혈비 지원으로 추가 항원검사에 필요한 2,265만 원을 순중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가소관 일반에게 세출대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76쪽 농업진흥가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으로 7,32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6,562만 4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58만 1천 원입니다. 이상 농업진흥가소관 일반에게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97쪽부터 402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시열 사업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입니다. 2000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46만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2월 사유는 농림부 수립지침 23년 사회 추경 이후 지연 통보로 인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 5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2월 사유는 사업 4시가 늦게 승인됨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 기간이 부족하여 24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지역 농산물 소포장 지원 사업 5천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2월 사유는 23년도 사업 잔여 예산을 통하여 24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생활권 노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1,5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2월 사유는 내년도 신규 신청을 통한 노컬푸드 직매장 운영 확대 및 간내 농산물 소비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진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8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월 사유는 기존 사업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프로그램 운영 부지와 대표 사업자 변경 승인 후 2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원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3억 9,291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2월 사유는 국비 일부 미교부에 따라 미교부 부분을 24년도 사업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설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억 3,1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월 사유는 국비 일부 미교부에 따라 미교부액 24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억 3,1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월 사유는 국비 일부 미교부에 따라 미교부 부분을 24년도 사업에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석산리 배설호 정비 특별교부세 2억 8,260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월 사유는 강급자재 수급 지연에 따라 당해 사업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송계일이 암거보수공사 2억 341만 9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2월 사유는 현장 타설 암거 설치에 따라 겨울철 양생 불가로 동절기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축산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4,501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2월 31일까지 보험 가입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권으로 이월하였습니다.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16억 8,383만 8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2월 사유는 경기도 대상자 선전 지원 및 농가 자금 경영 악화로 인한 사업 지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말산업 청년 인턴 취업 지원으로 3,1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월에 채용하여 10개월간 청년 인턴 비용 지급권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승마시설 등 설치로 6,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유는 11월 경기도 대상자 선정하여 사업 추진 시 당해년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비용 지원사업으로 3,1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월 사유는 23년 11월부터 24년 1월 거점소득시설 운영에 따른 예상 집행권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사육지원 휴업 보상으로 2,800만 원을 이월했으며 휴업 기간이 금년도 10월부터 내년 2월이기 때문에 이월화했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으로 1억 2,172만 1천 원을 이월화했으며 5월 구제역 긴급접종으로 인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이월화했습니다. 긴급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으로 1억 5,840만 원을 이월화했으며 5월 구제역 긴급접종으로 인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이월화했습니다. 계속해서 명시 2월 사업조서 40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악취 저감시설 지원으로 1억 원을 이월화했으며 사유는 농가 자금 경영 악화와 현장 공사 지원으로 이월화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6억 원을 이월화했습니다. 사유는 제4회 추가 편성으로 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 용역업체 선정 등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이월화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전통식품 스타트업 창조센터 구축사업비로 1억 원을 이월화했습니다. 사유는 공모사업 최종 선정 발표가 10월 27일 발표되어 사업비 집행을 위한 행정 절차 수행 시 사업비 집행 불가로 이월화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일반 및 특별에게 세입세출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 작물 직불 사업이 있네요. 올해 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 봐요. 전략 작물 직불 사업이 저희가 그 일부표 재배고 동절기에 타작물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네,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재배와 면적을 좀 감축시키고 수입 그 식량 작물 지급률을 좀 자금률을 좀 향상시키려는 목적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 이모작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저희가 이모작, 벼 재배 이모작을 할 수 없는 기후 환경 여건이고요. 그거는 벼 재배 후에 그 논에다가 콩이나 사료작물 재배하는 농가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금 현황은 어때요,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재배하는 농가가 130명 농가 되고요. 한 재배 면적이 한 304헥타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천이 그 이천쌀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생산을 떠나서 지금 쌀 산업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방향이 정말 이천시하고는 어떤지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하실 건지 왜냐면 이게 쌀 생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생산 대비 진짜 정말 이천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뭐 이천시 쌀 가격이 전국 최고가로 이렇게 받고 있는 거는 의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이겠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쌀 벼재배보다는 일부 좀 콩 재배가 소득이 더 낮다고 하는 그런 농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 좀 저희도 지금 대월이나 모가 쪽에서는 그 콩 작목반이 구성돼 가지고 일부 좀 재배 면적은 점점 더 확대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 쌀 수확량 가지고 일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천시 농업인들이 자가 소비 겸 또 농협 RPC에서 수매하는 거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쌀 판매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거를 일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쌀 재고가 많아가지고 판매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햇쌀 나오기 전에 다 소진시켰고 금년도도 전년 대비 이렇게 판매량이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일부 그 전략작물 재배하는 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이천쌀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상품화해서 이제 그동안에 그런 소비나 내지는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 굉장히 홍보비나 여러 가지를 지금 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거를 그 상품화해서 이 쌀을 생산을 더 지금 현재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지금 여기 전략 작물을 더 권장을 해서 약간 좀 수급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십니까?
저희가 일부 콩 재배하는 게 수입이 더 낫다고 하면은 농가가 논에 벼 재배 저 콩 재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없고요. 네네. 저희가 그래도 이천 쌀이 그래도 최고 전국 최고의 쌀이기 때문에 저희 이천시에서는 그래도 이천 쌀에 대한 그 생산이나 이거에 대한 홍보에 더 주력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보기엔 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상품화하고 이제는 이제 홍보를 떠나서 제가 보기엔 차별화나 내지는 그 퀄리티를 좀 높여야 되는 상황이 이제 직면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렇게 전략 작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배 면적만 그 벼 재배 면적 감축에 착안할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것들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수입이 더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판로나 이런 것들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네, 현재 저희가 그 콩도 우리 그 저기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벼 도정했듯이 현재 저희도 그 콩에 대해서 가공할 수 있는 그 처리시설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판로에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보면 전략 작물 중에는 콩하고 밀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천시는 콩이 많은 거죠? 네, 주로 저희가 전략 작물 중에는 뭐 일반 90% 이상은 다 콩이죠. 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입 의존도나 내지는 판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밀이 좀 권장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 지역이 어건하고는 어떤가요, 밀이? 지금 현재 저희가 일부 저기 조사류 작물로 트리트K를 지금 현재 시범 재배하고 있는데요. 일부 아직까지는 그래도 농가들은 그래도 콩을 많이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러세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이천 시민의 혜택이 가고 이천 시정에 보탬이 되는 이런 정책이 구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올해 지금 이제 쌀에 대한 그 수확이 좀 어땠었죠? 지금 일부 농가들 얘기를 들었더니 조금 더 소출이 나왔다는 농가도 있고요. 일부 좀 소출이 더 줄었다는 농가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RPC에서는 조금 더 작년 대비 수매가 더 됐다는 그러한 동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별로 좀 약간 격차가 좀 있어요. 예. 홍명나방 때문에 아마 이 북부권들은 좀 피해를 좀 많이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분들은 이제 뭐 그렇게 피해가 이제 소출에 기존 대비 이렇게 물량이 뭐 줄었다 이런 얘기는 좀 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는 이제 만생종 얘기고요. 예. 그죠? 근데 조생종은 이제 올해 이제 조생종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조생종과 추청을 저희가 품종으로 갔을 때 희도나 뭐 그 이제 만생종 이제 추청으로 갔을 때는 그 자연재해 이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추청의 그 소출량이 비례했을 때는 거의 조생종과 만생종의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이제 만생종이 이제 알찬이 됐잖아요. 해들과 알찬으로 저희가 주력 품종을 바꾸면서 이 격차가 좀 심해져요. 희도를 심으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풍수에 상당히 이제 민감한 품종이잖아요. 예. 예, 고시익가리 심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해들은 또 저희 지역에 좀 맞는데 문제는 이게 좀 시기가 늦어요. 거의 뭐 예, 중만생종 예.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 그 조합별로 일원화가 안 돼 있고 뭐 신도는 뭐 희도, 뭐 저 지역 어디는 해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지금 많게는 지금 한 반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50% 알찬과 이번에 조생종 희도가 50%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소득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가격은 또 뭐 여주에 비해서 저희가 예전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최고가라고 하는데 여주가 사실 더 받았어요. 그래도 지금 그것도 부족하다고 지금들 아마 이렇게 좀 권리를 주장하시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알차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성공한 케이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조생종에 대한 부분도 의외로 조생종이 품종 그러니까 그 소출량들이 줄은 이유는
예전에 조생종 심다가 이제 알찬으로 다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줄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내년도는 아마 더 아마 그 면적 확보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좀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알찬으로 가면 이제 이천시는 우리 전체적인 그 시장에서 조생종이 취약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주나 이런 데 다른 데 사례를 좀 봐서 저희도 좀 일어나될 수 있는 지역에 강한 극조생종은 아니어도 조생종 희도 시기에 예, 저 추수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추석이 뭐 이르냐 늦으냐에 따라서 좀 농가들이 많이 좀 이렇게 좀 품종 결정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저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농협하고 잘 해가지고 계약 재배했는데 나름대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말산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우리 이천시가 2015년에 말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구라고 하는 것은 그 생산이나 사육이나 조련의 상황인데 지금 이천시에도 뭐 지금 현재 그 이런 상황이 생산이 됩니까? 생산이? 저희가 말특구로 지정된 게요. 저희는 주로 이 생산 쪽보다는 저희가 그 경주마 농가가 많아가지고 경주마 쪽으로 저희는 좀 이렇게 좀 지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가 말특구가 지정됨으로써 각종 승마장에서 일부 좀 그 시설 개보수나 일부 그 승용마 그다음에 또 경주마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일부 국가 지정됨으로 해가지고 국비에 대한 지원을 좀 보조비를 좀 많이 받는 그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마가 있어요 이천시? 저희 먼저 경주마가 두 마리가 있었는데요. 그 한 마리는 이름이 도자기였고 한 마리는 이천살이었었는데요. 도자기는 저희가 자기의 능력 발휘를 못해가지고 일부 저희가 승용마로 전환시켰고요. 또 이천살의 그 승용마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수입은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가 말을 살 때 두 살짜리 말을 사가지고 보통 한 5살, 6살까지 뛰는데요. 그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그 경주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경매해가지고 현재 그 호법에 있는 그 스티븐 승마장인가요? 스티븐 승마장에 현재 그 승용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마가 있어요 없어요 이천시? 저희는 현재 이천시는 경주마는 없고요. 별도로 개인 농가 그 개인 농가 목장에는 개인 농가들이 일부 경주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천시의 특구 방향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번 좀 기존에 경주마 두 마리를 사들여 가지고 운영한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봐 가지고요. 이천시 소유의 그 경주마를 추가로 또 사가지고 한번 또 다시 또 해야 되는지는 한번 조금 좀 심도 깊게 좀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방향을 네. 기본 그 잘 설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주마로 네. 갈 건지 요즘에는 그 뭐 보는 말 대신 타는 말이라고 하고 네. 그 레저에서 이제 치유까지 재활 여기까지 이제 확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농어촌에 들어가면 저번에 이제 외승장도 하나 신설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백산내촌이에요. 예, 예. 예. 이게 농어촌으로 들어가면 그 농업 경제 활성화도 좀 가져오고 체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본적인 방향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이천시에는 그 농가가 한 25개 정도. 네. 예, 예. 그리고 승마장이 7개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갔네요. 예. 네. 그리고 그 520마리가 있어요? 저희가 특구가 네. 지정이 되려면은 500마리 이상이 돼야지만이 저희가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됐던 거고요. 네. 현재 저희가 한 230마리 정도의 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세요. 이 정도의 그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경주마도 어차피 이제 그 설정 목적이 그랬으니까 예. 전면적인 재검토를 좀 하셔서 정말 네. 이천시에 맞는 네. 투구가 어떤 건지 방향을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의사협회장 노필원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 노후가 많으신 김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사협회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 경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2023년도 의사협회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00만 원 증액된 32억 9,336만 8천 원입니다.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1,3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브리핑실 노화된 음향시설 교체를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브리핑실 전자발현대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7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십니까? 예, 의회 사무과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